안녕하세요. 프로기록라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것은 마스크 거리입니다. 쉬운 버전과 조금 복잡한 버전을 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은요. 가족 수만큼 이 마스크 거리? 예, 명칭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마스크 샀을 때 딸려오는 이 고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아이디어는 제 네이버 카페 프로기록라의 양말목 교실에서 황장희님이 공유해 주신 아이디어를 허락받고 제가 조금 변형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마스크 거리, 마스크 사면 있잖아요. 이거 모아두셨다가 가족 수만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5개 그 KF94 마스크를 열었더니 이게 5개가 아예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을 필요 없이 바로 준비가 됐는데 없으시면 주변에 물어봐서 얻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은요. 부자재나 다른 재료 필요 없이 요거랑 양말목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를 소개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자, 양말목 하나를 손에 네 줄이 되도록 감고요. 기둥줄 만들 거예요. 두 번 감은 양말목 이 고리에 쏙 넣어주고 다시 맞잡고 또 두 번 감은 양말목 이 고리에 넣어주고 다시 이 구멍을 맞잡고 또 두 번 감은 양말목을 이 고리에 넣어주고 맞잡고 이렇게 해서 기둥줄 만드는 방법으로 총 10개, 10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 했어요. 5, 6, 7, 8, 9, 10. 조금 넉넉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15개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우선 10개 해주었습니다. 지금 손가락 걸려있는 곳에만 2개 걸어서 기본뜨기 할 거고요. 나머지는 하나 걸어서 기본뜨기 할 거예요. 기둥줄이고 이게 첫 번째 단입니다. 첫 번째 코만 양말목 2개 걸어서 기본뜨기 하고 나머지 코에는 다 하나씩 걸어서 기본뜨기 할 거예요. 하나 걸어서 뜨고 하나 걸어서 뜨고 하나 걸어서 뜨고 이렇게 다 떠줄게요. 이거 만드실 때 너무 흐물흐물 거리는 양말목으로 하시면 예쁘게 안 될 수 있습니다. 약간 더 탄력성 있으면서 쫀쫀한 양말목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줄 갈게요. 뒤집어서 이 방향대로 가주시면 돼요. 모든 코에 하나씩 걸어서 기본뜨기 합니다. 너무 쉽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또 뒤집어서 이 방향대로 떠줄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딱딱한 양말목일 줄 모르고 골랐는데 굉장히 딱딱한 양말목이라서 흐트러짐이 없는데 보통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살짝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하나, 둘, 똑같이 하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기둥줄 포함해서는 네 줄. 기둥줄 따로 봤을 땐 기둥줄 한 줄, 1단, 2단, 3단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얘를 반 접을게요. 제 거는 반 접기가 살짝, 이게 너무 뻣뻣한 양말목이라 힘들지만 다른 건 쉬울 거예요. 반 접으셨으면 이 기둥줄과 마지막 단이 이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 마주보는 코가 있겠죠? 마주보는 코 중에서 안에 두 줄만, 여기도 안에 두 줄, 안에 두 줄만 양말목을 걸 건데요. 얘만 그냥 옆에 첫 코에 고리를 하나 걸어주세요. 두 번째는 원래 이 네 줄인데 네 줄에 안쪽 두 줄, 이쪽 안쪽 두 줄을 같이 겹쳐잡고 양말목 하나 쏙 한 코 뜨고 그 다음 또 안쪽 두 줄, 안쪽 두 줄 잡아서 양말목 걸고 떠주고 안쪽 두 줄, 안쪽 두 줄 양말목 걸어서 떠주고 이렇게 끝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안쪽 두 줄, 안쪽 두 줄. 제가 다 하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도 사실 상관없어요. 자, 여기에 양말목, 두 번 감은 양말목을 걸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여기 처음 시작했던 코에도 해줄 거예요. 처음 시작했던 코 찾아서 두 개 걸어줄 거예요. 양말목 하나, 두 번 감아서 처음 시작했던 코는 아까 위에 올리면서 시작했던 첫 코 말하는 거예요. 두 번 감은 양말목 넣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하나 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자, 양말목의 재질에 따라서 얘네를 더 걸어줘야 할 수도 있어요. 양말목을 하나씩 더 건다고 치면 양말목의 재질이 조금 뭐 작거나 하면 이렇게 세 개씩 걸어주는 게 예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세 개 걸어도 괜찮네요. 자, 그냥 끝내도 좋지만 여기 줄에 두 번 감은 양말목 매듭을 다 걸어줄 거예요. 이렇게 두 번 감은 양말목 매듭이에요. 두 번 감은 양말목. 이렇게 매듭은 양말목의 재질이나 길이에 따라 3개에서 4개, 2개만 해도 꽉 찰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 옆에 있는,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이 줄의 길이가 꽉 다 찰 때까지 양말목을 걸어주세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말목이 조금 뻣뻣하고 엄청 단단한 거라서 다른 날과 다르게 조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두 줄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양말목은 일단 잠시는 걸어둘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손 넣어서 앞에 거 잡아서 빼고 탄탄 매듭법이에요. 앞에 거 잡아서 빼고 앞에 거 잡아서 빼고 앞에 거 잡아서 빼고 앞에 거 잡아서 빼고 이 고리는
얘를 고리를 풀어주시고 이 고리에 쏙 집어넣어야 되는데 고리가 너무 짧죠? 어차피 마무리할 때 이 양말목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양말목 안으로 집어넣어 줄게요. 그럼 이렇게 옆줄이 완성됐습니다. 이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얘는 고정에 제가 여기 세 개 걸었던 건데 안 할래요. 풀 거예요. 일단 여기부터 탄탄 매듭법으로 가주세요. 고리에 손가락 넣고 앞에 두 고리 잡고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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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쏙. 여기 이 줄과 이 줄을 하나로 합쳐주시면 돼요. 얘 푸시고 이 고리에 옆에 있는 양말목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실밥 튀어나온 거는 지금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 다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뻣뻣한 양말목으로 해서 아주 씨름씨름하면서 했는데 일반 양말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 하셨으면요. 가죽 수대로 이 고리를 여기 밑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걸 때는요. 간단해요. 여기 두 줄 당기고 여기 고리를 이렇게 걸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리를 다 거셨으면 마스크 거리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집에 자석이 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위에 만들지 말고 마무리하셔서 이 상태로 마무리하셔서 뒤에 자석 붙여서 벽에 부착해 놓으셔도 됩니다. 진짜 간단하죠. 그래서 원래 집에 마스크 걸려고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거를 벽에 붙여 놓으셨다면 거긴 하나밖에 안 걸리잖아요. 거기 얘를 걸어주시면 세 개가 걸리게 됩니다. 저는 지금 설명하느라 색깔을 단색으로 했지만 색깔을 섞어주셔도 예쁘거든요. 이거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버전 또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준비물이 하나 추가됩니다. 집에서 안 쓰시는 나무 젓가락이에요. 집에 하나쯤은 있으시겠죠? 이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기법 응용으로 이 나무젓가락에 매듭을 걸어 줄 건데요. 한 개는 이쪽으로 매듭을 걸 거예요. 매듭 걸 때요. 힘을 줘서 이쪽 앞쪽으로 당기잖아요. 그러면 완전 꽉 걸리게 돼요.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그래서 매듭이 꽉 걸릴 수 있도록 걸어주세요. 그리고 매듭 하나는 이쪽 방향을 보도록 걸어줍니다.
하나는 이쪽 방향을 보도록 매듭을 걸어주세요. 또 하나는 이쪽 방향을 보도록 걸어줍니다. 자, 이해되시죠?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이렇게 매듭을 모두 걸어주세요. 약 22개 정도 걸리면 되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 다 걸어줄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 12, 13, 14, 15, 16, 17, 1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양말목이 걸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쪽을 보시면 제일 가장자리 게 위에 있죠. 또 밑에 제일 가장자리에는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위에부터 가주실 거예요. 제일 가장자리부터 이 방향으로 하나기법 응용으로 떠주시고 얘도 여기서 여기 방향으로 하나기법 응용으로 떠주실 거예요. 여기부터 뜰게요. 두 집게손가락 넣고 앞에 거 잡고 빼고 집게손가락 넣고 앞에 거 잡고 빼고 집게손가락 넣어서 앞에 거 잡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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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손가락에 걸어두시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양말목을 꼬아주세요. 두 번 꼬아지면 두 번 꼬으세요. 그리고 앞에 두 줄 잡고 빼고 또 앞에 두 줄 잡고 빼고 앞에 두 줄 잡고 빼고 앞에 두 줄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이렇게 하면 하나기법 응용으로 이렇게 양말목이 걸렸습니다. 밑에도 똑같이 떠줄 거예요. 가장자리부터 갑니다.
마지막 건 빠지지 않도록 손에 걸어두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얘는 두 번 정도 꼬아주신 후 앞에 거 잡고 빼고 앞에 거 잡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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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마무리 해볼게요. 얘는요 여기 고리에 넣고 한 고리에 한 고리를 넣어서 쭉 잡아당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고리는 뒤집어서 여기 사이사이에 넣어서 안 보이게 감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양말목을 하나 걸어주세요. 여기는 지금 여기 두 줄 있죠? 그 두 줄에 양말목을 넣어서 쭉 빼주세요. 그럼 이렇게 걸립니다. 양말목 하나를 여기 두 고리 같이 걸고 한 고리 한 고리 열어서 쭉 잡아당겨서 마무리 하시고요. 이 고리를 또 여기 가족 수만큼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뒤쪽에 걸어주셔도 돼요. 여기 밑에 뒤집어 보면 이렇게 걸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걸고 싶은 데 다 거시면 돼요.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 고리도 아까처럼 생략해서 없애주시고 뒤에 자석 있으면 자석을 붙여서 벽에 붙여서 고정해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고리 하나가 있다면 거기 이렇게 거셔서 마스크 거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무젓가락 있는 부분은 사실 말 안 하면 나무젓가락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싫다면 이 부분에 펠트지로 이름을 붙여주셔도 됩니다. 나, 뭐 동생, 뭐 할머니, 뭐 삼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붙여주시거나 폼폼 있잖아요. 폼폼이로 여기를 꾸며주셔서 자기 거를 표시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나도 쉬운 마스크 거리였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양말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얘도 간단하고 예쁘죠? 예쁘게 만드셔서 마스크 거리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